아니 저 안에 들어간 닭고기는 껍질을 한번 구워서 담았다고 하니까 한번 아 바삭하게 너무 풍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너무 괜찮다. 닭 껍질에 감칠맛이 확 돌겠네요. 그쵸? 와 이거 염통이야? 와 닭똥집인가? 염통 염통? 염통이 들어있네. 염통 쫀득쫀득 맛있잖아요. 염통은 지금 먹어도 될걸? 좀 들이켜 먹어도 돼. 야 이건 너무 들리 먹고 이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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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건 생이야 생 생 생 먹어보자 하나 더 먹어볼까 내포 있어 염통 진짜 쫄깃쫄깃해 냄새 안 나고 아, 고스란다 땡기는 거예요? 아, 그쵸, 염통! 염통! 아, 왜 고스란다 이름을 해? 염통, 염통! 염통입니다. 이거 고기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역시 아니네요. 아, 맛있게 먹어, 참. 오, 덜렁거리는 고기 봤어요. 덜렁거리는 얼마나 고기가 덜렁거려. 고기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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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전골에 숙주를 약간 넣은 맛이야. 근데 확실한 거는 고기에 그렇게 간이 많이 배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국물로 먹다기보다는 약간 고기의 본연의 맛을 먹는 느낌? 닭고기 본연의 맛. 그래서 그냥 먹어도 좋아. 날계란을 이렇게 깎거든요? 근데 보통 나베는 네네. 날계란을 찍어서 먹어요. 노른자에다가? 노른자, 그쵸, 그쵸. 아~ 날계란 스키야키 소스를. 그럼 되게 고소하잖아요. 고소하면 배가 되죠. 아, 진짜 고소하게 너무 잘했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네, 꼬리! 와, 와 노른자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노른자 진짜 고소하다. 고소함 더하기 고소함. 아미와 아미 너무 대단합니다. 아. 이거 먹어봐라 말이야. 뭐? 돌이다. 아미 뭐 아미 뭐 몇 개? 아미 뭐? 와 아미 뭐 몇 개? 아 와 잠깐만. 아니 뜨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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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어제 먹은 거 쏟아 나온 줄 알았잖아. 배추가 우동 살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에 또 국물이 짜박짜박하게 끓는 네. 우동 살이 약간 볶음면처럼 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아 얼마나 맛있어. 양념 진하게 배가지고. 아 반말리 우동 들었어요. 야 우동을 이렇게 말리고. 열기를 식히고 와 우동 살이 진짜 맛있다. 남들은 보면 우동 드라이 하는 줄 알겠어요. 네, 던져 죽겠어. 엘리베이터처럼 지금 위아래로 수다 우동 면치가 수다로 가요. 않아요? 자 아미 수다 동시에 갑니다. 오. 나부터 먹을게. 쪽! 두 번! 착지! 아니, 역시 대단합니다. 진짜. 수다가, 와. 와. 이거 진짜 컸다. 진짜? 와. 와, 이거 진짜 컸다. 수다! 인정! 와. 너무 인정.